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림시장을 가볼 건데요. 우림시장 골목에 들어서니까 바로 경성가득이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저도 이제 먹고 가려고 하는데요. TV 드라마에 경성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경성자가 들어간 상호가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. 배를 좀 채운 후 둘러볼까 합니다. 저는 밀가루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찹쌀로 만든 꽈배기네요. 뭐 치즈가 들어간 치즈볼도 있고요. 팥이 들어간 것도 있다고 합니다. 점심시간이라 포장이 바쁘시고요. 그 설탕은 원하시는 분한테만 이렇게 묻혀주네요. 네. 돌았어. 아줌마 지금 사달라고? 아니,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. 이제 제 차례가 왔네요. 저는 그냥 일단은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더 보세요. 저는 치즈볼과 꽈배기를 시켰습니다. 바로바로 튀겨서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고요. 구수합니다.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담백하고요. 느끼하지도 않네요. 그리고 설탕은 원하면 묻혀주니까 저는 설탕 없이 먹어봤습니다. 하나 먹었는데도 벌써 배가 차는 것 같네요. 마감 시간에는 세트를 5,000원에 할인도 해주네요. 안으로 들어온 김에 작업하시는 것도 한번 담아봤습니다. 꽈배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. 제가 기존에 봤던 그런 꽈배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짧네요. 리본 모양으로 묶어줍니다. 이번에는 핫도그인데요. 소세지에 반죽을 묻혀주는데 반죽이 좀 질어야 잘 싸지는 것 같네요. 그리고 나서 빵가루를 묻혀줍니다. 이것은 안에 팥을 넣었대요. 그 노란 가루는 뭐예요? 네, 옥수수 가루예요. 이제 준비한 꽈배기들을 튀기는데요. 타이머를 맞춰놓고 튀기시네요. 그래서 항상 일정한 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
still make mistakes. It isn't perfection, what is it we chase? Bow for your 15 seconds of fame. It's your time. Give me the messy, give me the pain. A rose will not grow without the rain. I wanna be someone who says there's more than meets the eye. 이렇게 금방금방 튀겨져 나온 꽈배기들을 종류별로 하나씩 사서 포장을 해왔고요. 경성 꽈배기에 좀 오래 있었네요. 그래서 우림시장은 잠깐만 둘러봤습니다. 우리 전통시장도 많이 깨끗해지고 현대화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우림시장에 있는 경성 꽈배기와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.